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한국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편지들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를 않고 보통 바울의 경우는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에 특정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썼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질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드러나 있지를 않고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냥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침의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편지가 정말 바울이 쓴 것인가? 이런 논의가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인데 한 교회가 아니겠죠. 에베소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그래서 현재로 치면은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지중해 연안에서 터키의 서쪽이니까 그리스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가 되겠죠. 과거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녔었는데 여러 도시들마다 메이저 도시들은 자기들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사도들을 자기들의 수호사도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을 자신들의 수도사도로 선택을 했고, 에베소 교회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순교한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 위에 터를 두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그 정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 안에는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론. 에베소서 2장에 교회론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베소가 전제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두 개의 어떤 그런 그룹들로 인류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두 그룹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행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이두 그룹 간에 있던 증오의 벽을 허물고 둘로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되고 한 교회가 되게 했고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몸 위에 예수가 머리로 세워진 이런 교회, 이 교회론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또 특별한 교회론 중에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론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이었던 그런 우주적인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온 우주가 하나로 연합하는 그래서 그 연합된 우주가 하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몸이 되는 우주적인 교회론을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론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에베소서에서 발견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household code, 가정 규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 규례,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이세 가지 관계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에베소서 5장에 발견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6장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에게 그다음에 독자들에게 더 유명한 본문은 이 하우스홀드 코드예요. 이세 가지 관계, 남녀, 남편, 그다음에 주인과 종,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규례를 담고 있는 가정 규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본문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제가 에베소서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준 다음에 간단하게 이 가정 규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가정 규례를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 고대의 편지를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1세기에 쓰여져 있는 편지의 내용을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앞서서 교회는 네. 바울의 편지는 총 13가지가 있는데, 학자들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바울이 쓴 진정한 편지라고 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는 아마도 여섯 개는 아마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의 제자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편집하진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반반 의견이 갈려져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용어들, 신학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신학적인 전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교회의 특별한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어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신학적인 내용보다도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신학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편지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썼던 혹은 바울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편집이 되었던 바울 신학에 얘네들도 바울에 대한 바울 신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네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경우는 세 번 정도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갇힌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죠. 62년경, 뭐 61년경, 60년경 네로의 죽임을 당하기 전 로마 감옥에 갇혔었고 그 전에 이제 시저리아, 가이사라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죠. 예루살렘 제3차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이제 로마로 보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 그래서 가이사라에 갇힌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추측인데 에베소에서 학자들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서 죽는 걸로 자기가 생각을 했다. 거의 죽는 줄 알았다.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3차 전도여행 중에 혹은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갇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네 개의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썼는가? 가이사라 감옥에서 썼는가, 로마 감옥에서 썼는가, 견해가 좀 달라져요. 만약에 에베소 감옥에서 썼다면 50년대 후반이 될 것이고 로마 감옥에서 썼다면 60년대 초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먼저 하나 읽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문을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남녀의 관계, 남편과 부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라고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성경의 본질인데 성경은 1세기 언어로 1세기의 말로 신약 성경은 써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기 성경이 있으면 여기가 성경이 있고 God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이 인간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요거 언어들은 뭐예요? 1세기예요. 1세기의 말과 문화와 어떤 그런 전제 속에서 이 문서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1세기의 인간의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남녀가 차별이 존재했고 노예 제도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였지만 우리에게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녀가 법률적으로 차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차별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1세기 언어로 기록된 문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서를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부인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주께 하듯이 복종해라 부인들이여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고 남편에게 절대 복종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어려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여학생들 혹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문자 그대로 남편에게 복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전제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세기의 맥락 속에서 되어진 것을 21세기 맥락 속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요청을 하는 게 해석학적으로 옳은가의 문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적용을 할 때는 뭐냐면 요 1세기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이 의도를 21세기 언어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요거는 해석이고 요거는 적용이에요. Interpretation이고 Hermeneutics예요. 해석이고 적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거를 1세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이 1세기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21세기 언어와 문화와 전제로 다시 한번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문제,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인터넷으로 하니까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막 재밌는데 조금 뭔가가 안고 빠진 찐빵처럼 조금 에너지가 좀 동력이 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잠깐 멈추고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본 다음에 돌아오도록 해요.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자, 먼저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발생을 해요. 자,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부인들이여 너희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이 복종해라 라고 나오는데 21절에서 뭐라 그러나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속에서 서로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나와요.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속에서 서로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하고 21절하고 충돌하잖아요. 21절에서는 서로서로 복종해라 해놓고 22절에서는 부인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서로 충돌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충돌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여자들은 21절을 좋아할 거고 남자들은 22절을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21절은 시작하는 단계로서 전체 문장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소개하는 전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복종한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이후의 내용들은 그 원칙을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다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 상호 간의 복종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절은 일반적인 가르침, 22절 이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벌써 이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남겨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자 그리고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8절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 따라서 28절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구분도 없고 주인과 종의 구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세례 공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구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구분도 의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구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새신자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 공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방금 에베소서 2장에서 제가 교회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교회론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우주적인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세 가지 관계였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허물어졌어요. 자, 종과 주인 그런 관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남자 여자 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차별이 됐는데, 철폐가 됐는데, 차별이 에베소서에서 이 나머지 두 개의 관계, 주인과 종,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갈라디아서에서의 가르침과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다르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등장을 해요. 에베소서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자, 부인들이여 죽게 하던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남편은 부인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부인이 부인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몸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몸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몸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듯이 남편이 여자들의 머리이다. 굉장히 좀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부인들도 역시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 24절에서는 부인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해야 할 근거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여자들은, 부인들은 머리인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적용해버리면 가정에서 오늘 저녁에 굉장히 싸움 나요. 남편들은 뭐 성경 순종해라 그럴 것이고, 부인들은 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막 답답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석학적인 과정을 한번 거쳐가야 돼요. 바울의 의도가 뭘까? 바울의 의도가 뭐고,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뭘까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21세기에다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짧게 3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이제 남편들한테 이야기해요. 남편들아, 부인을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부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자신을 희생했듯이 사랑해라. 그래서 그래서 그가 교회를 거룩하게 했다. 교회를 말씀을 가지고 물로 씻듯이 교회를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영광 속에서 자신에게 제시하도록.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해석을 하느라고 약간 한글 성경하고 달라요. 어떤 그런 흠이나 점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제시하도록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고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그녀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했다. 자, 그 다음 28절에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역시 그들의 부인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몸처럼. 자신의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몸을 가꾸고 돌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듯이. 우리는 모두 그의 몸의 멤버이다. 자, 29절까지. 자, 29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영어 성경을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가진 거하고 조금 달라요.
저는 NASB 성경을 쓰는데 헬라어 본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부인에 대한 짧은 세 가지 절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부인들은 교회에게, 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25절부터 30절까지 지금 6절이 이르러서 숫자가 어떻게 돼요? 배가 됐죠. 배가 됐어요. 세 절이었는데 지금 6절이 됐어요. 배가 되면서 남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을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었듯이 너희는 부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사랑을 해야 될 이유로 부인이 바로 너의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할 사람이 없고 몸을 싫어할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몸을 돌보듯이 부인을 돌보고 돌아보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분량으로 봤을 때 여자에 대한 가르침은 3절, 남자에 대한 가르침은 6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바울이 지금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 가르침의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부인들일까요? 남편들일까요? 아마도 남편들일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럼 1세기에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 가능성이 높을까요? 남자들이, 남편들이 부인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 가능성들이 높을까요? 당연히 1세기의 환경에서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가 많아요. 남편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의 가르침의 주요 타겟은 부인들이 아니라 남편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측면에서, 제가 지금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남자들의 태도이고 여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1세기에 아무런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이 없는 평범한 가르침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common sense,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남편들에게 부인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은 common sense가 아니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뭔가 새로운 가르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굉장히 바울이 뭐랄까 좀 남성 여성 그 뭐랄까 성적인 차별을 가지고 있네,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귀에는 들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은 남자를 존중하고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반면에 여자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네 라고 우리 귀에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으로 꼴통 보수적으로 바울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1세기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한 다음 21세기에 적용을 하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1세기의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인 전제와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텐데, 그걸 듣고 나면 조금 여러분들이 귀에 갑자기 바울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10분간 휴식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어요.